엄마가 뭐를 해야, 엄마가 그냥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엄마는 먹고 살아. 그러니까 신랑이 쉽게 얘기하면 대주가 벌어준 갖고 못 먹고 살아.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우아하게 앉아있지를 못해. 생긴 거는 지금 청승 여자야. 응? 엄마는 그냥 우아하게 현모양처 그냥 우아하게 생겼거든? 근데 생긴 건 진짜 현모양처 그냥 우아하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냥 뜨개질만 뜨고 그럴 생기셨어. 근데 집에 있으면 답답해.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돼. 그죠? 응. 움직여야 돼.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리고 이 대조하고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부딪혀. 자꾸 부딪혀서 자꾸 틀개를 잡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싶어. 맞아요. 응. 이혼하고 싶어요. 응.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살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어, 자꾸. 그쵸? 네. 이혼하고 싶어서? 근데, 엄마 근데 크게 용기를 또못 내. 응? 또 자신이 없어, 또 혼자 살기는 또. 자신 있어? 뭐 자신 어? 자신 없는데? 자신 있냐고. 반반이 반반이지? 네 이혼도 안 해주고 안 해줘, 절대. 안 해줘요. 첫째로는 엄마가 자신 있고 자신 없는 거는 첫째는 대주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 근데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또. 이 대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자기 저간 대로 다 하고 사시는 분이야. 어쨌든 엄마가 대주하고 있으면 본인이 스트레스 쌓여. 그죠? 그래서 자꾸 엄마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응?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바깥에 나가면 남들 보기는 참 잘해주는 것 같아. 남들 보기는. 여기 속이 썩어서 뭉들어져.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여기가 속이 썩어서 뭉들어지는 것 같아. 우라통만 터지고. 그죠? 그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됐어? 예. 아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폭발한 거죠. 예. 예. 참다 참다 너무 다 아닌데. 참다 꾹꾹 눌렀을 때, 근데 참지 마. 엄마 여기 병 생기겠어. 참지 마.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팍 해버려. 그렇다고 이 대주가 유언을 못해. 응? 병 생긴다니까?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 왜 그렇게 참고 살아? 이 대주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근데 또다 하고 살지도 않은데 어떻게 응? 불쌍한데 때로는 엄마 앞에서만 불쌍한 척해. 근데 자린고비야, 이 사람. 응? 자린고비야. 자린고비고 고지식하지. 자기 하고 싶은데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저기를 해.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혼하고 싶어서? 아니요, 제가 이제 내년에 그 시험 보는 게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취업을 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지 자격증을 하나 올해 그러니까 따고. 엄마 얘기했잖아. 내가 이동 수 있다고. 이동 아직 계약 없다며. 아, 아니, 아직 못 따서 그거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 그러니까 올해 자격증, 부동산? 네? 아니요. 그러면. 그 노인 스포츠 지도자라고요. 그 바보같이 올해 필기만 합격을 하고 실기를 접수를 못했어요. 그죠? 내년에 따, 엄마. 네, 땄는데 그 이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하고는 뭐 잘하는 것만 뭘 그려. 다
요번 저거 해갖고 잘하는 것만 뭘 그래 걱정해도 안 하셔도 돼. 엄마 언니 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뭔 걱정이야? 응? 엄마는 내가 봤을 때 크게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자격증 따고 이동하는데 이동도 할 수 있어. 이동도 있는데 뭘 걱정이 하셔? 결국 이 대주는 이혼이 안 돼. 대주가 안 나줘. 그러게요. 어? 엄마가 나줘요. 이혼 안 해줘. 자기증은 따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엄마 나름대로 그냥 활동하시는 게 나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대조하고 한 집에 있는 것보다도 그냥 엄마는 나름대로 그냥 활동을 하시는 게 나아. 하셔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활동하시는 게 나아. 그게 아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야. 엄마 이 대조하고 한 집에 있다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건강 같은 건 어떨까요? 엄마는 건강은 타고났어요. 한 번씩 이제 속이 아파서 그러지. 신랑은요? 신랑이 요즘 몸이 안 좋아. 이분은, 이분은 좀 머리 이쪽 있죠? 네네. 머리 혈압 쪽으로 좀 혈관 쪽으로 좀 안 좋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결국 이제 한 번씩 갖고 한 번씩 이제 무릎팍 쪽으로 안 좋네? 운동을 안 하니. 무릎팍 쪽으로 좀 안 좋아. 그게 한 가지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딴, 그리고 좀 간 쪽으로 좀 안 좋다. 신장하고 간 쪽으로. 근데 그거 간에 좋은 약 잡수시면 괜찮아. 안 먹어요. 그렇게 빨리 영양제를 하려고 해도 아예 뭐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자기 고집이 워낙 세니까. 고집이? 당뇨나 이런 뭐랄까. 게 저도 고집이 좀 있는데. 아유, 항소 고집이야. 못 이겨요? 김씨 집안의 내력이야. 약 안 먹기로 선수 내력이야. 안 먹어요. 그나마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은 그나마 그 먹고 있는데 그러고 근데 이 대주는 좀 뭐랄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모를까 좀 이분은 거의 명이 60 조금 70 못 가서 조금 그때가 좀 위험해. 그때까지 좀 위험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안 예. 매일 술이신데. 예. 그것만 좀 조심했는데, 그냥, 뭐라 할까? 차는 나기,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마시고, 그냥 저거, 그거 다야. 그냥 피곤이 빨리 느끼는 것 같아, 이분은. 피곤이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 피곤이 맨날 그냥 다 귀찮은 것 같아. 제가 잘해줘도 귀찮을까요? 예. 그냥, 뭐랄까, 사는 낙이 그다지, 그냥 다 모든 게 다 귀찮아. 이분이 부모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아버님은 3년. 3년 되셨나?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왜 물어보냐면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다 귀찮아졌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걸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분이. 상무원이 좀 들어와서 이분이 좀 다 귀찮다, 이렇게 나와. 아이고, 근데 인력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좀, 엄마가 챙겨줘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뭘 해도 아유 뭐 밥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해주는데 본인 말 안 들을 텐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워낙 세서 근데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자기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아버님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렇게 저기 하진 않으셨거든요. 모르죠 뭐 제가 또 이제 부부간에 그런 거는 또 어머님하고 사이가 모르니까. 고집이 세. 엄마는 좀 구설수 좀 있어요. 올해 구설수 좀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좀 구설수가 좀 있어요. 그 시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저걸 하시면 저기 좋은 결과 있어요. 결과 있으니까 그건 하시면 되고 좀 여기 사장님은 좀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좀 잔소리 해야 되겠다. 아유 잔소리를 해도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 시켜도 그렇게
그나마 딸내미 말을 좀 듣는데. 딸내미 매치 시키셔, 그러면. 근데, 딸내미 말을 들으면. 아니, 살짝 듣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들내미가 너무 안 좋다. 아들내미가 여자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이 애기는 이런 법당 같은데, 아니면 절 같은데 좀 놓고 빌어주셔야 돼. 아들내미는 너무 좀 그러네? 응? 이 아들내미 지금 뭐예요? 아들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혼 못하는 거예요. 많이 안 좋아. 아들내미.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갔어요. 이 아들내미를 좀 빌어줘야지. 왜 이렇게 저게? 지금 빌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조상에서 얘를 쳤는데? 그죠? 우리가 좀 안 좋은, 이 얘기가 좀, 뭔가는 좀 안 좋아. 몸이. 엄마가 이 얘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는구나. 복제가 그쪽으로 가는 거. 그죠? 엄마가 평생 이 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네. 일을 안 했었죠. 거의 한 2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보험회사 조금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가. 안 맞지.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잘 바꾸셨어. 지금 뭐 이거는 뭐 큰 돈은 안 되고 아직은 뭐 아르바이트 정도 집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딸내미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딸내미는 지 알아서 하네. 그 얘기는 다 하시더라고요. 딸내미는 네. 지 알아서 아주 촉촉. 일단 아들내미 없었으면 도망갔어요. 벌써. 아니 엄마는... 지금도 저도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데 1년, 2년 전만 해도 그냥 우리 아들만 데리고 그냥 이혼하고 살고 싶어. 엄마는 조상님의 집 많이 빌어야 돼. 쉽게 얘기면 어리가나 엄마 어리가서 많이 톡 터질 때 좀 궁금해서 볼 거야 아마. 엄마는 이렇게 식명님 매치 아마 조상님 매치 많이 비르는 소리 나올 거야. 엄마도 팔자가 어린애 팔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 많이 듣죠?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엄마 이런 데서 많이 비르셔야 될 거예요. 이 아들내미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거고 조상님의 제 몰라. 나는 엄마를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또 짠하고 한편으로 보면 또 여자로서 인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좀 엄마 보면 많이 조상님의 집 비련한 소리 나와.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을 보니까 그러네. 엄마 그 신랑보다도 애기 때문에 많이 빌어야 되겠다. 아들내미 보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많이 빌으셔.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저걸 하니까. 엄마가 이혼 못하는, 엄마 나가고 싶어도 이 아들 때문에 못 나가. 진짜 엄마 말대로. 데리고 나가면 모를까 못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 이혼해주면 그냥 우리 아들하고 안 보면. 근데 또 이혼은 안 해준다고. 이혼 안 해주지. 이 아빠가, 여기 아빠가 이유가 있네. 어? 이유가 있어. 왜요? 아들만 보면 속상하니까 술 먹는 거야. 이유가 있어. 에이구, 참 어쩔 수 없어. 응? 그래도 여태까지 그래도 엄마가 많이 참고 살았어. 어? 많이 참고 살았다 그래. 내년 되면 좋은 일 있으니까 그것도 힘내셔. 응? 돈복은 있을까요? 내년 되면 돈복은 있어. 내년부터는 수술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응? 누구 말대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뭐 남한테 안 비치고 그래도 성실히 다 살았거든요.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 그래. 그래도 내년이면 걔도 엄마가 좀 돈 걱정 안 하고 내년에는 좀 그래도 일이 그래도 수술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다 그래.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도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소리 나와. 근데 좀 이렇게 엄마가 절을 댕기시던 오래 댕기던 이렇게 많이 빌고는 살으셔야 돼.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빌고 사셔.
조사님도 대체 많이 도와주세요. 또 좀 비셔.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죠? 엄마의 업이야. 아들이. 업인 걸 어떻게. 그죠? 평생 엄마가 지고 안고 살아야 되는 업인데 뭐 어떻게. 근데 엄마가 그 자격증을 따면 엄마가 지금 일이 좀 수술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따셔. 따셔서 내년 되면 엄마가 이렇게 선생 노릇 해가면서 좀 풀린다는 소리 나와. 근데 레크레이션이거든요. 응, 원래는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탁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걸 하라 그러는데 올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실기 접수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왜 이렇게 마음 뜨셨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나?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해야 될 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용기를 내셔. 그런 거였어. 용기를 내셔야 돼. 그래도 자신감 가지셔. 알았죠? 네. 더 물어볼 거 있으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는 오빠랑 사귀고 있는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 알아요.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그걸 이제 푸는 쪽이지. 진짜 헤어지고 싶은데 그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인연이 진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는지. 그 소리 언제 나오나 했어. 식구들은 들리고 내가 그 소리 나올 언제 나오나 했어. 몇 살이에요? 아니 원숭이 68년 1월 2월 3일 55세? 네. 2월 3일? 네. 이 사람도 보통은 없네. 아이고 이 사람 삼재네. 네. 삼재라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드네. 본인하고 6월세 많이 좋아하네 엄마도. 그렇죠. 네. 응? 이분하고 궁합은 맞긴 맞네. 한동안 가겠는데? 그래요. 응. 근데 미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지 알면서도.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신랑했지 그거를 못 푸는 걸 이분 했지 푸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는 것 같아. 응? 그죠? 이분은 가정 있어요? 서로 간에 가정 있으면서 그냥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분도 참 애처롭다. 서로 간에 애처롭네. 서로 간에. 그냥 뭐 조심히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아니 언제까지 가구나 해서? 아니 만나야 되나 자꾸 이제 또 신랑이 아니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나. 조금 내년에 이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연이 내년 지나서 내 후년이 연이 다 될 거예요. 내 후년이 연이 다 되는 편이야. 걔도 그만하고도 엄마가 이분이 있었으니까 아마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걸 거예요. 그만하고 저거 이분이 없으면 아마 엄마는 벌써 폭발했어도 폭발했을 거야. 그 이분 때문에 그걸 떼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연이 내년, 내 후년까지. 내 후년에 이별수가 다요. 내 후년에 이별수를 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 조심하셔. 네. 응? 또 대주가 또 아주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아주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것만 조금 저기를 하시면 되겠어. 그것만 조심하셔. 내년 후년. 후년에 연이 다, 그때가 좀 다 돼요. 그것만 잘 저기를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질 바에는 빨리 헤어진 게 낫지 않나. 그거는 엄마가. 그건 엄마가 알아서 문제예요. 우리는 헤어지라 말하는 소리를 못하니까. 엄마 이분하고 헤어지고 저거 하시겄어? 사시겄어?
모르겠어요. 마음을 못 잡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을 못 잡으셔.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셔. 헤어지고 마는 거는 우리. 근데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내 후년까지예요. 이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분도 뭐 엄마하고 헤어질 마음은 없어. 근데 우연찮게 내년 후년에 내년 지나서 내년 가을쯤에 후년 지나서 좀 우연찮게 좀 이별수가 다. 이분이 많이 힘들거든. 헤어지고 마는 거는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